매일 아침 찾아오는 발로란트 일기, 줄여서 마닷게 모닝발. 평소에도 어떤 조준선을 써볼까, 어떤 조준선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갑자기 발기찬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봤거든. 그 점2 조준선이 지금 굉장히 점 중에선 제일 인기가 많잖아. 근데 이게 조금 더 정교해지려면 점 크기를 1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점1 조준선으로 경쟁전 돌리기 전에 손부터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실험 삼아서 써보고 있거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직까지. 바로 에이스 박아버리고? 근데 뭔가 허전하죠? 네, 컴퓨터 소리를 끈 채로 녹화를 해서 데스매치 내내 소리가 녹음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튜버 3년차가 할 만한 실수는 아닌데 머리가 나쁘면 몸으로 때워야겠죠? 끝났어. 공격팀 승리. 와우. 팀 데스매치 38킬이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경쟁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시즌 초기에 점수들 많이 올리고 계신가요? 저는 계속 한 판 빡세게 연장 가서 이기면 다음 판에 1대13으로 지고 이렇게 퐁당퐁당을 하다 보니 진짜 점수가 감질만 나게 조금씩밖에 안 올라서 짜증나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짜증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일단 우리 팀 요루픽 박은 것도 살짝 서운한데 팀복까지 없다. 좋네, 좋아. 일단 조합상 아군이 교전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A를 수비적으로 봐보려고 합니다. 적 팀에 브리치 레이즈 있어가지고 A 메인 싸움 질 것 같은데 받아먹으면 안 되나? 싸우지 말고. 저기다. 그래. 노세, 노세. 네. 연막 안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막 꺼질 때 피킹. 나이스. 그렇게 피스톨 라운드를 잘 가져오나 싶었지만 뭔가 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아유 까비. 한 놈씩 처리하지. 아군 사이퍼가 요루에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의치 않고 2코 라운드를 진행했죠. 집이 쳤고. 아우. 하지만 한 번 더 요루는 계정을 샀다며 쿠사리를 놓더니 결국 게임 분위기는 개판이 나게 되죠. 그렇게 전반전이 끝나가지만 라운드는 2대10. 눈치채셨겠지만 마이크 하나도 쓰지 않는 팀원들과 징징대는 사이퍼에게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그냥 다음 게임을 하자고 선언하죠. 재장전 중. 그런데 이 채팅이 아군들의 기폭제가 되었는지 갑자기 라운드를 하나씩 하나씩 따내게 됩니다. 어느새 라운드는 9대12.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게임 이길 수도 있겠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오냐?
이기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점 조준선을 사용해봤는데요. 조준선 코드와 더 자세한 사용 후기는 설명란에 적어놓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발기찬 하루 보내시고 내일 봐요.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